연금신이 떴다.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전일 특중주입니다.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매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.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. 126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. 그 밖에 이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셀트리온 360억,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 각각 310억과 280억, 삼성 SDI, LG화학까지 해서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고요. 매도는 현대차, 신한지주, 기아차 이렇게 좀 매도가 있었는데 어제 뭐 순매수가 1000억이 좀 안 되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는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기관 투자가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일단 ETF들을 많이 매매했고요. 그 밖에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매수가 각각 290억, 270억 매수가 있었고 삼성 SDI, 셀트리온, LG화학 이렇게 매수가 있었습니다. 매도는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한전 그리고 SK 이렇게 좀 매도가 있었고요. 코스닥에서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은 에코프로비엠을 매수를 했고 알테오전을 매도했네요.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는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. SK하이닉스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. 어제 뭐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샀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삼성 SDI, 셀트리온, 카카오 네이버. 카카오 네이버가 괜찮네요. 그렇죠? 네. SK하이닉스는 어제 1230억, 그리고 삼성 SDI는 487억, 셀트리온은 410억, 카카오는 295억, 또 이 네이버는 282억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차트를 가져와서 보도록 하죠. 자 먼저 네이버부터 봐야 되겠네요. 네이버 야 뭐 각도 좋아요. 완전히 공중부양해서 이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왔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 아무튼 언택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게 아마 산업구조의 변화도 이런 저기 그 플랫폼 기업들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카카오가 더 빳빳하죠. 더 좋아요. 네.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22시 클럽에 들어온 거예요. 주가 20만원 그리고 시가총액 20조. 네. 좋습니다. 예. 각도 좋고 자,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입니다. 셀트리온은 한 달 반 전에 장대 양봉, 장대 음봉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는 계속 횡보하고 있다고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추세 없이. 왜냐면 이제 이 거래가 확 죽었잖아요. 이 거래가 좀 살아나야 되는 그런 그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삼성 SDI. 삼성 SDI도 이제 전고점에 다가왔어요. 전고점이 이제 35만 1000원대에 놓여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제 하지만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역시 거래가 좀 더 실려 줘야 된다. 아무튼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.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걸 왜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. 추세가 없는데 그렇죠? 좀 뭐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미 있는 것은 이제 내려오고 있는 60일선을 오늘 정도 되면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도 위에 또 저기 그 120일이 있어가지고 거래가 좀 더 붙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. 자 여기까지 해서 저기 그 동시 매매한 것들 봤고요. 네. 마지막으로 거래 대금이 좀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ETF들을 제끼고 제일 위로 올라왔고요. 오,
남산 알루미늄이 두 번째요. 거래대금으로 6천원짜리가 얼마나 뺑뺑이 돌았길래 2위에 올랐는지, 그죠? 그 다음에 카카오, SK 하이닉스는 뭐 어제 저기 그 기관 외국인들 매매가 많았고요. SK는 뭐 그 SK 바이오랜드인가? 바이오팜. 네. 그죠? 파미셀, 네이버. 이렇게 매매가 있었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SK 바이오랜드, 그 바이오팜하고 관련되는 거죠. 한국 전자인증. 어제 이제 공인자 때는 인증서. 그죠? 네. 에코프로 바이오, 시젠, 라운스키어, 플레이디.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비교적 좀 많은 그런 종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특징주 살펴드렸고요. 네, 계속해서 오늘 시장 이제 개장전에 또 체크 포인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간밤 뉴욕장 마감까지 포함해서 함께 짚어봐야죠. 키움 모닝노트 이어가겠습니다.